건강하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것도 괜찮겠다. 힘들지만은 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신랑에 따라 이제 동의해서 하게 됐죠. 오늘 나가면은 얼마나 잡혔을까? 어떤 고기가 잡혔을까? 항상 궁금하고 빨리 저 해가 뜨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런 힘든 그런 거 없고 기대감에 그 바다를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귀향을 잘하셨다. 새벽부터 고생했다고 특별한 음식을 해주셨는데요. 영덕 사람들이 최고의 맛으로 꼽는다는 청어알 이리찌개와 가을 전어보다 고소하다는 겨울 청어를 구워 가족들이 좋아하는 청어 한 상을 차렸습니다. 푸짐하네요. 맛있겠는데요? 와, 청어 찌개, 청어알 가득한 찌개. 회에.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네, 많이 드세요. 가족들은 중풍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세심하게 챙깁니다. 손으로. 와, 최고의 선물인데요. 잘 챙기시네요. 청어의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살짝 찍어서. 뼈가 안 씹히죠? 되게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예. 오늘 많이 먹기네. 얼굴에 자고 나면 기름기도 나고, 예. 뭐 핫색도 나고, 뭐 좋대. 이리저리 다 좋아, 힘도 나고. 아, 화장품이 필요 없겠네요, 그냥. 그럼 여기 가족분들이 제가 어떤 요리를 해드리면 좀 좋아하실까요? 멍게? 아버님하고 제가 그렇구나. 멍게도. 멍게는 어머님이랑 그래요. 좋아하고. 네. 멍게하고 해산물 구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셰프의 선물 어촌편답게 또 다시 바다행 멍게 잡으러 갑니다. 또 배 타셨어요? 네. 그러면 양식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안 보여요. 소화식이라고. 네. 밑에 이제 수직으로 내려서 양식하는 방법. 아, 이 밑에서 지금 양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영덕에서 만난 동해안 멍게 대량으로 양식하는 덕분에 겨울에도 진한 영덕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쁘다. 이게 영덕 꽃멍게라고. 우와. 대단하죠. 아니 꽃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바다의 꽃이라고 하기도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이쁜데요? 예, 그렇죠. 이쁩니다. 멍게만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분리 작업은 육지에서 합니다. 오, 이렇게 매달고 들어오는군요. 예. 어머나. 바다 사나이죠. 영덕에서 상남자로 거듭났습니다. 부캐네, 부캐. 부캐. 와, 이거 완전. 결혼하실 때 제가 하나 그 부캐로 보내드릴게요. 결혼하실 때요? 조금만 빨리 만났을 걸. 결혼했어요. 그래도 총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야, 빛깔도 좋고 모양도 좋고 향도 좋고 와 좋다. 야, 멍게다. 멍게다. 자, 흥은 잠시 접어두고요. 셰프의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수확해온 이 멍게, 멍게를 가지고요. 멍게 굴탕면을 만들 겁니다. 아버님이 저거 멍게 좀 손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줄 아시죠? 예, 하죠. 네, 이렇게 요래요래해서 이래이래 이렇게 해서 쓸어서 딱 알맹이만 이렇게 요래 배우셨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적용하시네. 시청자분들도 요래요래 썰어서 이래이래 해보세요. 요래요래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이렇게 이렇게요. 예,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닙니다. 요래요래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요래요래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배추, 양파, 목이버섯 등 각종 채소와 굴을 함께 넣고 볶아주세요. 국물이 잘 이렇게 끓었죠? 끓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멍게를 마지막에? 그렇죠. 맛이 우러나도록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 멍게를 화려하게 변신시켜봤는데요. 그동안 드셔보지 못했던 멍게 요리를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요, 영덕의 또 다른 명물, 이 영덕 게를 가지고요, 마라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을요, 넣어주고요. 고추기름에 생강, 건고추 등을 볶아 양념을 만들어주고요. 많이 안 넣어요? 그리고 다리만 싹 다 잘라서 나중에 먹기 드시기 좋게. 각종 채소를 아래에 깔고 대게를
올려줍니다. 아까 만든 마라장 있죠? 예. 마라장을 넣어주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20분간 푹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되게 되게 맛있는 한국식 대게 마라탕. 해산물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저도 군침 도네요. 자, 이제 주인공들 입장합니다. 아이고, 멋지게, 뭐 맛있게, 뭐 잘해놨네. 예, 앉으세요. 예. 아이고, 맛있겠다. 할아버지, 맛있겠다. 아, 입에 잘 맞으셔야 할 텐데. 나도 맛있고, 맛있다. 천천히 예, 드세요. 예. 되게 맛있는 마라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정말 맛있게 드셔주셨어요. 때문에 일도 많이 도와주셨지, 요리도 해주셨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개 탔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